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제대로 안 참아져서 그런 건지 나름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슬슬 참았기 직전이지만 남친은 돈이 너무 많은 남자라서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아 첫 뒤지는 한이 있어도 명품은 절대 포기 못해. 원제, 스펙은 좋은데 폭력성을 살짝 띠는 남자친구. 제목 그대로 저희 남친이요. 스펙은 정말 좋거든요. 그 나이대에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득히 좋습니다. 솔직히 집은 그냥 중산층 정도지만 공부를 잘했고요. 아니 엄청나게 잘했고요. 당연히 머리도 좋아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천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못 봤는데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게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종 생길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기억력도 비범하고요. 그냥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 당연히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지금 역시 전문직인데 이게 그냥 전문직이 아니라 전문직 중에서도 최상급이에요. 외모는 약간 뭐랄까 그냥 뭐 조용한 공무원 뭐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저 일단 가정환경은 비슷한 수준인데 스펙이랑 학력 이런 거는 뭐 중상에서 상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더라도 절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지요. 아니 솔직히 저희 남친이 평범한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그랬다면 오히려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지금의 남친한테는 택도 없고 아예 비빌 수조차 없어요. 여하튼 제가요 사실은 연애 경험이 나름 많은 편이라 지금까지 여러 남친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은 다 그랬어요. 스펙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 전남친들 정말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건 맞아요. 연애도 행복하게 했고요. 헤어질 때도 낭만 있게 좋게 헤어졌던 것밖에 없거든요. 막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남친들 사귈 땐 비슷해서 그런지 서로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런 만큼 늘 서로 존중하고 좋은 연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남친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니 현 남친도 저를 존중하고 잘 대해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성격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 사람이 연애 같은 거 하다 보면 뭔가 좀 서로 안 맞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크든 작든 뭐 말싸움을 하든 싸울 때가 있을 거잖아요. 저 역시 당연히 전 남친들하고 싸운 적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 남친은 그래요. 자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살짝 마시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나가버리는 거. 뭐 때린다든지 직접적인 폭력을 쓰는 건 아닌데 뭐 매번 손이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때린 적은 없어요. 한 번 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엄청난 듣도 못한 그런 욕설들을 해요. 그냥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지는데 여기서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이유입니다. 비록 말로 한 거지만 사람을 진짜 죽여버릴 것처럼 했으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자기야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진짜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풀기는 푸는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한 번씩 저럴 때마다 사람이 너무 무섭고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 남자 같았으면 처음에 한 번 딱 그랬을 때 미쳤나? 이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수도 없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 스펙이 너무 좋아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채우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본인 하는 일도 그렇고 버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예 그냥 저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평소 저한테 밥 사주는 거랑 선물 주는 거 등등등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아예 이 역시 차원이 달라요. 샤넬 너무 좋아. 그리고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충족을 떠나서 뭔가 제 환상과 로망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어깨도 같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하튼 이런 것들 때문에 죽어도 못 헤어지겠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남친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무사히 결혼까지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 남자 화가 날 때마다 선을 넘는 건 맞지만 그냥 때리진 않으니까 화나면 무서운 사람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죠? 댓글 1번. 그래 뭐 쉽게 쉽게 갑시다. 그냥 맥값 본다 생각하고 쳐맞으면서 계속 만나는 거죠 뭐. 남자는 자기 폭력을 받아주는 샌드백이 생겨서 좋은 거고 쓰니는 비싼 명품 선물 받아서 좋은 거고 어? 둘이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남들이 뭐 어쩌겠습니까? 아 근데 한 가지 아이는 절대 낳지 마세요. 그 아이는 거지 같은 폭력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되겠지? 그러네. 남자는 돈 몇 푼으로 여자 목을 조르는 거고 여자는 돈 몇 푼에 지 모가지 내놓는 거고 뭐 서로 윈윈이네. 2번. 아직 안 때렸어요. 폭력성은 살짝 이지랄. 아니 몸이고 마음이고 그걸 돈에 판다는 게 쉬운 줄 아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깜냥이 안 된다 싶으면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쳐맞고 뒤지기 전에 헤어져라. 아니 도망가라고. 되겠지? 이거요. 쓰니 스펙이나 가정 형편이 만만해서 그래요. 제 건너건너 아는 남자 중에 잘난 건 맞지만 진짜 잘나긴 했어. 성질 완전 개더럽고 생양아치에 데이트 폭력까지 이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자식이 그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장가를 엄청나게 잘 간 거야. 일단 장인어른 자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완전 조폭 두목 인상에 상가 건물만 몇 채나 된대요. 뭐 10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딸내미인 아들 아내는 훨씬 더 만만찮은 여자였다 이거죠. 진짜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잡혀서 순한 양처럼 살고 있다는데 역시 인간은 누울 자리를 먼저 보고 다리를 뻗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마누라랑 처가 무서워서 딴짓 감히 생각도 못하고 산대요. 2번. 그래요. 그런 마음이면 방생하지 말고 그냥 네가 가져요. 최소한 다른 여자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화이팅! 3번. 어? 아니 몸 팔겠다는 소리를 너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니? 그렇죠. 샌드백으로 대주는 것도 몸 파는 거죠. 몸값. 4번. 소리 지르며 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싸대기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엔 주먹이다. 그리고 결국엔 사커킥이 날아오겠지 네 면상에. 대댓글. 그러다 운 나쁘면 목도 졸리고 그냥 죽는 거죠. 얼마 전 변호사가 자기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변호사도 최고 법률회사 다니던 사람이고 거기다 국회의원 아들이야. 이게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5번. 야이 씨댕. 내가 그런 놈이랑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지. 그리고 결혼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처맞았잖아. 너 나처럼 될래? 6번. 널 보니까 옛날 내 대학 동창이 생각난다. 하루는 얘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길래 뭐야 이게 또 쌍수로 처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 남친한테 처맞은 거였어. 그 뒤로도 계속 처맞았는데 헤어지질 않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남친이 부잣집 외동아들에다가 의대생인 거야.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들어간다고 자랑질 오지게 했는데 이게 결국 몰래 동거하는 거라 온 학교에 소문 다 퍼지고 그러다 한 번은 진짜 좀 과하게 처맞고 온 거야. 선글라스로도 가려지질 않았는데 이게 또 학교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 다른 친구한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내 친구가 야
헤어져라. 그럼 너 진짜 아니야. 너 죽어. 이랬더니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 너처럼 이런 소리 하면서 뭐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빼면 다 좋아. 욱하면 나를 좀 때리고 그래서 그렇지. 다음날 되면 무릎도 꿇고 울고불고 빌면서 사과한다고.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우린 찐사랑이라고 이런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다 뭐 나중에 소식 듣기로 결국 그렇게 오지게 처맞기만 하다가 차였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한심한 게 있을 수가 있어? 나를 포함해 모두가 등신이라고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쓰니 너도 그래 지금 너를 보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네 스스로도 알고는 있죠? 7번 그러니까 그렇게 처맞아도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만사땡이다 이건가? 직접 폭력이든 어느 폭력이든 비싼 선물만 사주면 와 미친 자기 최고 사랑해 뭐 이런 건가? 그렇구만. 8번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변사체로 나올 여자네. 9번 알았으니까 그 자리나 하나 봐두쇼. 영원히 누울 자리 말이지. 10번 야, 이제 아구창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샤넬백 받는 거야? 아니, 그 전에 잠깐만. 그 남자가 너랑 결혼을 해주겠대? 어? 있으니 다음엔 어디 제대로 쳐맞고 글 올리겠네요. 아니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글 못 올릴 겁니다. 아니, 근데 물질적인 게 아니고 환상을 채워준다고? 아, 이건 도대체 뭔 개소리야? 끌끌끌끌. 그래 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맷집 길러서 한몫 단단히 챙기고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런 쓴이들한테는 조언이 필요 없죠? 패스! 감사합니다.